이번에는 사각 주머니 접기를 해볼 텐데요. 사각 주머니 접기는 워크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접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. 삼각 접기와 비슷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접어 보겠습니다. 반으로 접고 이 기준선을 따라 접어 보겠습니다. 접은 상태에서 구멍에 손을 넣어 사각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뒤쪽도 뒤집어서 똑같이 접으시면 됩니다. 첫 번째 사각 주머니 접기가 완료되었습니다. 두 번째 사각 주머니 접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워크북을 참고해 주세요. 색종이의 대각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두 번씩 접습니다. 한쪽을 접고 반대쪽도 접습니다. 대각선 접힌 모습이 보이나요? 사각형을 반씩 두번 접습니다. 편 상태에서 중심으로 오므리면서 이렇게 해서 사각 접기를 완성하시면 됩니다.